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상률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슈입니까? 코로나19 이후에 일상 속에서 가장 달라진 거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일단은 뭐 외출보다는 집에 있는 일이 훨씬 많고, 그렇죠. 예. 뭐 쇼핑을 하더라도 직접 나가서 쇼핑한다기보다는 온라인으로 많이 하죠. 네, 그렇습니다. 길어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제 온라인 소비가 대세가 된 상황입니다. 기존의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MZ세대는 물론이고 기성세대의 온라인 소비도 많아졌습니다. 코로나19가 바꾼 세대별 온라인 소비 행태의 변화, 오늘 이슈픽에서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요즘 정말 온라인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품목이 없더라고요. 뭐 장 보는 것도 모바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화장품도 온라인으로 살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온라인 구매 얼마나 늘어났나요? 이 통계청의 온라인 쇼핑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요, 올해 2분기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46조 8,885억 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1% 증가했습니다. 2001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증가폭인데요. 지난 4월부터 본격화했던 코로나19의 4차 확산 탓에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서 음식 서비스, 뭐 음료품, 식료품 거래액이 급증했고 가전, 전자, 통신기기 등의 거래도 적잖이 증가한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비의 주역들의 변화가 어딘가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네, 기존에는 2030 세대 온라인 구매 증가율이 더 높았는데, 예. 이번 조사 결과는 조금 달랐다면서요. 보통 뭐 젊은 층, 또 나이가 어린 층에서 굉장히 소비가 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번에 하나은행 금융경영연구소에서 2019년부터 2020년 신용카드, 체크카드 결제 데이터를 분석해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자, 코로나19 여파에 지난해 온라인 카드 결제 규모는 2019년보다 35% 급증했는데요. 연령별로는 30대 이하에서 24% 정도 증가했고요. 4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 49%나 늘었습니다. 특히 5060 세대의 증가 속도가 가팔랐습니다. 결제 금액 증가율은 60대 이상이 전 연령에서 가장 높았고 50대, 40대 등의 순이었습니다. 결제 건수도 5060 세대가 가장 높았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생겨서 소비를 더 늘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만약에 아니라면 기존의 오프라인 결제 가운데 이 정도는 이제 온라인으로 하겠다라고 소비 패턴을 바꿨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 5060 온라인 소비가 젊은 층인 20에서 30대에 비해서 2배가 넘게 늘었는데, 네. 이 결제 내용에도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있나요? 배달앱,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분야에서 5060, 50대, 60대 소비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젊은 세대에서 주로 배달앱 이용을 했고 또 OTT 이용 많이 했는데, 이 이용액도 그쪽에서 많이 나왔던 것과는 지금 좀 확연히 달라진 부분입니다. 배달의 서비스 결제 규모는 2020년 전년 대비해서 2020년에 50대에서 163% 늘었고요. 60대에서도 142% 증가했을 정도입니다. 같은 기간 넷플릭스 등 이 OTT 결제 금액 50대는 181%, 60대는 166% 각각 증가했습니다. 자, 이외에도 쿠팡, G마켓, 11번가, 옥션 이런 종합 쇼핑몰의 결제 금액에서도 5060 세대의 결제 금액 증가율이 가장 가팔랐습니다. 네, 그리고 2030 세대 소비 변화도 궁금한데요. 코로나로 보복 소비가 생겨나면서 명품 소비가 많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하나은행 카드 소비 패턴 분석을 좀 해보면요, 2020년 전체 온라인 명품 결제 중에 55%를 이 2030 세대들이 차지를 했습니다. 명품 소비 규모는 전년 대비 각각 80%와 70%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를 자신의 성공이나 부를 뽐내는 소위 프렉스 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아주 알뜰하고 합리적인 소비에도 관심이 많은 양면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 온라인 중고거래 규모도 2030 20대, 30대가 약 61%를 차지하며 주도한 것으로 분석이 됐기 때문입니다. 네,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집 안에서 온라인 결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탓도 클 텐데요. 그렇다면 코로나19가 나아지면 이 소비 패턴이 또 달라질까요? 코로나19 상황이 만약에 나아졌다 그러면 집에서 클릭해서 사던 걸 밖에 나가서 살까요? 아니면 원래 하던 대로 집에서 살까요? 저는 이미 너무 편리함을 알아버려서 그렇죠.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살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아마 상당히 많을 겁니다. 돌아가게 된다, 이전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면 뭐 오프라인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미 신세계를 경험한 이 장년층의 흐름 자체가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유통회사뿐만 아니라 금융사와 제조사들까지 이 5060 세대들을 위한 온라인 소비 편의성을 높이는 데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인데 예전처럼 뭐 단순히 건강식품이 아닌 다양한 그 문화 또 패션 상품까지 맞춤형 전략으로 다가서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런 소비 행태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전 세대 온라인 소비가 대세로 자리 잡았다는 건 오프라인 업체들은 조금 더 힘들어졌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그렇죠. 리테일 아포칼립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통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오프라인 소매업의 몰락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2017년부터 미국 유수의 백화점을 비롯한 대형 유통업체가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 밀려서 잇따라 파산 보호 신청을 하면서 이런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격한 오프라인 고객 감소로 위기를 겪고 있는 소매업들. 당장 중대형 상가들의 공실률만 봐도 체감이 됩니다. 과거처럼 일단 오픈만 하면 손님 온다 이런 시대 아닌 거죠.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이런 현상이 가속화한 만큼 오프라인 소매업들의 새로운 생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한컷 이슈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백신 보험이라고 아마 뉴스에서 말씀하시는 거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네, 뭐 내용... 광고도 예. 그렇고 뭐 SNS나 뭐 메신저, 인터넷 사이트에 요즘에 많이 뜨더라고요, 광고가. 맞습니다. 지금 백신 접종이 요즘 본격화하고 있잖아요. 백신 부작용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장한다는 이른바 백신 보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3월 이후에 20만 건 가까이 팔렸습니다. 문제는 실제로는 백신 부작용인데 뭐 아니면 후유증인데 이 오직 그 부작용 가운데 아나필라시스 쇼크만 보장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 아나필라시스 쇼크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부종, 뭐 심하면 호흡곤란까지 나타나는데요. 실제 백신이 원인으로 인정이 된 경우 지난달까지 100만 명당 7명에 불과합니다. 결국 백신 맞고 이 쇼크가 일어날 확률로 보면요 0.0006%입니다. 이런 건 보통 확률로 잘 치지도 않죠. 극히 드문 일입니다. 무늬만 백신 보험일 수 있다는 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뭐 마치 이 보험 광고만 보면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모든 부작용을 보상해 줄 것처럼 그렇게 예. 광고를 하고 있는데 따져보면 그렇지 않은 거네요. 그렇다 보니까 또 금융당국이 경고에 나섰다고요. 누군가에게는 불안한 상황을 또 누군가는 그걸 기회로 이용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금감원은 이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과장 광고에 따른 불안전 판매 예방을 위해 단속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백신 보험이라는 말 자체가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굉장히 뭔가 좀 신빙성 있어 보이고 그렇잖아요. 이 보험사들이 백신 보험이란 용어로 소비자를 현혹하지 못하도록 광고 심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거대 온라인 플랫폼이 소비를 빨아들이면서 유통업계는 코로나19로 대전환 시기를 맞았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살아남고 나머지는 몰락하는 양극화가 더 극심해지지 않을 해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박상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